된 거예요. 그러면 시작되고 있어요. 녹화는 이거예요. 아, 녹화가 되는 거예요? 아. 여기다가 줌만 켜놓으면 줌에 나가는 거예요. 줌이 나가요? 아. 줌으로 저기. 아. 아, 이거 지금 자동으로. 이게 자동으로 되고 줌으로도 통신이 돼요. 자동으로 지금 녹화됐잖아요. 예. 그래서 파워포인트 켰어요. 예. 일반 파워포인트. 예. 포인트 가보세요. 포인트 어디? 포인트 가서 아. 다음 장으로 이렇게 스크롤 하다 보면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커졌잖아요. 아. 저절로. 아. 파워포인트 우리는 작아지고. 그럼 두 번 하다. 이제 거기서 더블 클릭. 더블 클릭 여기. 아. 그럼 이제 우리는 안 나타나고? 네, 그렇죠. 얘기를 해. 그럼 또 더블 클릭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하고 보여주고. 아, 천천히. 네. 더블 클릭 천천히 하겠다. 예. 아니, 잠깐만요. 지금 이대로 했어요. 예. 그거 안 만지시고 애들 저도 뭐 얘기를 해. 학생 여러분들. 학생 여러분은 좀 공부 열심히 하세요. 졸지 마시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네. 이렇게 하면 네. 얘가 알아서 손을 크게 해줘. 손을 보라고. 그냥 있어도? 그냥 있어도. 선생님 파워포인트만 가지고 수업하시면 돼요. 아, 아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거는 본인 이 스튜디오가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아. KBS PD님이 와서 해도 언제 바꿀지 모르죠. 이건 알아서 바꾸니까 그 사람들 하는 것도 더 낫다. 교수님, 우리 셋이 있는 게 다 나온다. 그 다음에 네. 저쪽 학생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학생들은 여기 학생들이에요. 예. 네. 요거 눌러보세요. 마우스 와서 마우스가 어디 갔지? 여기 있네요. 요거 그럼 저기에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럼 이게 저거잖아요. 네. 마우스 가보세요. 예. 네. 아, 바로 재생. 그럼 이게 또 커지네. 오. 아~ 네. 그럼 여기에는 다 깔려 있어요? 그러면 모니터가 이렇게 다섯 개가 있는 거예요? 아. 예. 아~ 네. 영상 자료를. 그러면 여기 와서 이제 녹화 작업을 할 때 이렇게 하라 이 말씀이시죠? 수업에 대한. 수업할 때도 하고. 수업할 때도 그냥. 오, 좋다. 이거 더블 클릭 안 해봐요. 어, 작아지고. 이거는 이것만 있으면 뭐. 지금은 파워포인트 올려놓은 자료로만 이렇게 설명을 하라. 얘는 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좋네. 그 다음에 교수님이 뭔 얘기를 한번 해봐. 그러면 교수님이 화면이 커져요? 이거 화면이 이렇게 바뀌는 거는 미리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아. 오. 야 이렇게. 오. 얘를 살짝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면. 예. 예. 그냥 가만히 있어도 커지네요. 아 살짝만. 아, 라고 여기 누르고 해보십시오. 해봐, 교수님. 해봐. 와서 한번 해봐. 얘를 계속 마우스로.